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저 오늘은 저 간단한 팁을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랜덤 토이, 피규어, 뭐 이런 장난감, 이런 태엽 장난감 이 구매를 하셨는데 보면은 아 어딘가 모르게 좀 싸구려 느낌이 난다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뭐 해피밀 장난감 그런 것들이요, 플라스틱으로 된 것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원래 질이 이제 떨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품이 유광이라서 너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조금 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특히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을 모델로 만든 인형 그 장난감인데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아, 너무 뭔가 좀 싸구려 같기도 하고 장난감 티가 많이 나요.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포장이 좀 제가 뜯어지긴 했는데 이런 그 무광에 마감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명 스프레이인데 이거는 유광 스프레이고요. 이거는 무광 스프레이인데 이게 뭐냐면 투명한 재질의 도료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품의 겉을 한 번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감재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뿌렸을 때 색깔은 투명해서 색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광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는 투명 코팅제도 있고 반대로 광택을 없애주는 무광의 이 제품, 이 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프레이 캔 뚜껑이 지금 무광이죠. 이런 무광을 만들어주는 투명 마감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하는 제품들은 투명 무광 마감재를 한번 발라주면 조금 더 고급져 보일 수가 있어요. 이런 사람을 모델로 한 경우 더욱더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뿌려보겠습니다. 이 무광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한 번에 칙 하고 전부 다 뿌리는 게 아니고 약간 끊어서 칙칙 하는 식으로 조금 떨어져서 여러 번 칠한다는, 여러 번 얇게 칠한다는 느낌으로 뿌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.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끝낸다기보다 한 번 얇게 바르고 조금 말렸다가 완전히 굳으면 덧바르고 그런 식으로 한 번보다는 두세 번 정도를 발라주시는 게 좀 더 그 도장이 잘 됩니다. 이 지금 그렇게 해서 칠을 한 어떠세요?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확실히 이 피부톤 같은 게 너무 딱 반질반질하지 않고 좀 더 사람 피부 같고 이런 머리 쪽도 그렇고요. 뭐 옷도 그렇고요.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그 색깔로 딱 찍어냈다기보다는 한번 색칠을 한 듯한 느낌? 그런 색깔, 그런 느낌으로 바꿔줍니다. 이 투명 스프레이들이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토스의 스프레이 캔을 사용을 했는데 이 무광 같은 경우는 6,800원, 유광은 6,000원 정도에 구매했거든요. 근데 간혹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말로 라카라고 써 있는 투명 라카 스프레이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가격은 좀 더 저렴하긴 한데 말 그대로 그거는 라카 성분이라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에 뿌려줬을 땐 도장이 녹거나 플라스틱 표면 자체가 막 울퉁불퉁하게 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마감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게 보통 에나멜 계열이나 뭐 그런 제품들인데 보면은 라카가 제일 좀 독한 편이고요. 그 다음이 에나멜이 독하고 그 다음이 아크릴이나 뭐 수채 그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약한 성분의 이제 도료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.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하여간 뭐 이거는 그 모델 용품점이나 화방 같은 좀 큰 화방 같은 데 가면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.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광과 무광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. 유광과 무광 이 표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
너무 어려운 말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냥 뭐 클리어라고만 써 있지 사실 특별한 차이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용기 뚜껑을 보고 아 이거는 무광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구매해 왔는데 역시 무광이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짧지만 뭐 유용하다면 유용한 팁. 이게 뭐 약간의 뭐그 사람들마다 뭐 유광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